대접할 게 마땅히 이거밖에 없네요. 괜찮습니다. 그보다 정윤이하고 같이 사는 거 왜 저한테 숨겼죠? 숨긴 적 없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을 뿐이죠. 본인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모르는데 제가 먼저 말할 이유가 있나요? 강현수 씨 이제 보니까 머리는 좋은데 눈치는 없네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저 정윤이한테 아직 미련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정인이랑 저 다시 이어지게 도와주세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네? 전 제가 보고 듣는 대로 믿어요. 판단도 제가 합니다. 저 처음 스카우트 제안하러 오셨을 때 서정인 씨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파혼했잖아. 그러니까 구차하게 이러지 말자. 너희 집 그렇게 된 이상 너랑 나랑 다시 될 수 없다는 거 잘 알 거 아니야. 그땐 사업상 미팅이 있던 자리여서 사적인 감정을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서정희 씨 오빠가 회사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내가 듣기에도 거북했는데 서정희 씨는 더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탁하시기 전에 서정인 씨 마음부터 확인하시죠. 시간이 늦었습니다. 배웅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아요. 제가 성급했던 거 인정하죠. 현수 씨 조언 귀담아 듣겠습니다. 대신 이제라도 내 마음 알았으니까 정인이와 제 사이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뭐 하세요? 어? 아니야 아니야 자자. 네 준비 씨. 자자. 아버지. 아유, 이 자식 보기 챙겨지도 않냐? 아이고. 자, 나가 있어. 할아버지, 엄마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건 좀. 아버지, 내치시려면 차라리 절 내치십시오. 집사람 갈 데 없습니다. 저한테 시집 와서 시장 말고는 제대로 외출도 못 해본 지귀신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버지? 뭘!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고 와서 불편하지 않겠어? 아유, 걱정 마시고 들어가세요. 네. 뭐? 뭐야? 답답해서 한 잔 마시고 자려고요. 아줌마도 한 잔? 싫어. 술 마셨다고 혼낸 사람도 없는데. 그럼 내가 다 마신다. 오. 한 잔 더 따라봐. 집엔 언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런 거 없어. 나도. 이제 무임금 노동은 안 할 거야. 야, 아저씨가 일단 5만 원씩 쳐준댔어. 에게. 에게라니. 야, 나니까 그만큼이나 주는 거야. 너 숙식 제공에다가 이런 자리 흔한 줄 알아? 그 돈 벌어서 언제 할아버지한테 보란 듯이 복수를 해요. 그 집에는 내가 없는 거 그 자체가 복수야. 어, 금자야. 야, 금자야. 어? 아저씨다. 나가봐요. 아유, 냅둬. 마누라 쫓겨날 때 잡지도 못하는 인간. 야, 우리 이불 펴고 자자. 아유, 아저씨가 잡을 때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가요. 아, 나 여기 있기 싫단 말이야. 우리 집은 좋냐? 어, 그래도 거긴 침대라도 있잖아요. 금자야. 아이, 아, 금자. 얼른요. 아, 안 나간다니까 왜 이래. 아, 아줌마 진짜. 내가 나. 금자야.
씨. 어. 안에 계세요. 고마워. 봐봐. 왜 왔어? 아우, 날씨 많이 추워졌다. 그 말하려고 왔어? 에이, 참. 당신 집이 없으니까 잠이 와야지. 어, 집에 가자. 아버님이 데리고 오래? 일단 가서 빌자, 응? 싫어! 내가 무슨 파리야? 맨날 빌고만 있게? 여보, 아이 참. 아이, 필요 없어. 우리 없이 서정길 식구들하고 잘 살아보시라 그래. 쫓아내야 될 사람은 누군데 누구를 쫓아내. 여보, 당신도 불편하면은 나와. 뭐? 왜? 당신은 나보다 아버님이 더 중요해? 아니, 나야 당연히 당신이 중요하지. 근데 생각해봐, 현수는 아니, 나 없고 당신까지 없어봐. 그럼 현수를 어떻게 해? 내 말이, 현수를 봐서라도 아버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어떻게 아들 보는 앞에서 나한테 그렇게 망신을 주실 수가 있느냐고. 현수를 봐서라도 내가 이번에는 꼭 끝장을 보고야 말 거야. 금자야, 그럼 당신 없으면 우리 밥은 어떻게 먹어? 밥? 아니 그 말이 그렇다는 얘기거든. 그... 당신 아버님한테 가서 똑바로 전해. 앞으로 어? 이 백금자가 식구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그거 바라지 말고 식구들이 이 백금자를 위해서 뭘 해줄 건지 생각해 보시라고. 아유, 바랄 걸 바래야지. 집에 가자. 아우, 나 안 간다니까 왜 그래. 자, 싫어. 걱정된다. 전화해. 강현수. 왜 지금 걸어? 좀 바빴어. 바쁨이. 고집 부리고 나가니까 좋냐? 응, 좋아. 나가라고 눈치 주는 사람 없어서 세상 편해. 우리 집 식구들한테 나 얼어 죽더라도 찾지 말라고 전해줘. 방은 안 좁고?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튀어야 손바닥이지. 준비 아저씨 진심에 굶겨 쓸 리는 없고 갈비탕 한 그릇 먹고 배 두드리고 있겠네. 배 두드리긴 밥값 하느라 홀서빙해서 다 꺼졌어. 으이, 성질나. 야, 너 또 성질난다고 술 먹지 마라. 벌써 마셨는데? 뭐? 안 마시게 생겼어. 하, 서정인 인생이 어쩌다가 요 모양이 됐는지. 이 넓은 세상에 내 걱정해 준 사람 하나 없고. 없긴 해, 없어. 그래도 이 한세가 더 걱정돼서 온 것 같은데. 그 인간 얘긴 하지도 마. 잊은 지 오래니까. 너 보기보단 독하다. 그래도 한때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잊혀지냐? 좋아했으니까 잊지. 후회 없이 좋아하고 아싸라게 채워서 미련 없어. 너도 8년 동안이나 좋아했다가 채워봤으니까 내 맘 알 거 아니야. 에이, 들어가서 술이나 마시게. 끊어. 야, 잠깐. 어? 조그만 게 걸핏하면 술이야. 언제 왔어? 아! 술 끊어라. 화병인지 가슴이 뜨끈거려서 잠이 잘 안 온단 말이야. 하, 그냥 한 대 패줄걸. 아니야. 그깟 자식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뭐 있어. 알코올로 소독해버리는 게 낫지. 그런다고 괜찮아지냐? 걔네 눈물만 나오지. 뭐? 너 정경이 때문에 울었어? 내가 언제? 남자가 실연당했다고 우냐? 아니라니까. 야, 너 또 괜한 걸로 또 꼬투리 잡을 거면 들어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그 얘기하라고 왔어? 아, 야, 잠깐. 저기. 뭐? 할 말 있으면 해. 저기, 너한테 꼭 할 말은 아닌데. 나오지 말고 들어가. 어? 당신 여기다 혼자 두고 내가 집에 와서 어떻게 사냐? 이거 애야. 얼른 가.
야. 안장이제 아이. 아이. 추워. 그만 가. 알았어. 내가 내일 또 올게. 응? 잘 자. 들어가 먼저. 당신 먼저 가. 아이, 들어가 자. 아하. 들어가. 들어가 자. 그래. 조심해서 가. 자. 그때 나오셔가지고 아까 말한다는 거 뭐야? 어? 아, 솔직히 너한테 할 말은 아닌데 우리 엄마 부탁한다. 뭐? 고작 말한다는 게 그거야? 어? 네 엄마는 아저씨가 잘 챙길 거니까 걱정 마. 그래도 너도 못 믿었지만 우리 엄마 집 나와 주무시는 거 처음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하고. 알았지? 들어가라. 전화하지 말랄 땐 언제고. 내가 하나 봐라. 어떻게 된 거야? 어? 이거 뭐야? 다치잖아? 바닥에 그 끔찍한 벌레가. 어? 내려오라고. 이제 됐어. 아이고 참. 아, 뭐 하고 있니? 얼른 치고 가자.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제사예요? 웬 떡을 했어요, 엄마? 아이고 참, 그 나이 되도록 어떻게 밥 하나 제대로 못하냐? 나도 하느라고 한 거라고요. 울지 말랬지? 아유, 정말 암탉이 굴면 망한대더니 아, 내가 이래서 망했잖아. 아이고, 아이고, 참. 에이. 아. 어, 야, 현수야. 할아버지 잡을게. 아버지, 이슬 맞아 그런지 축축한데? 이대로 입으시면 감기 걸리실 것 같은데. 아, 참, 맞아. 야, 네가 가서 네 엄마 좀 데리고 와라. 아니, 제가요? 야, 나보다야 네가 약발이 더 세지. 너 믿는다잉? 야, 이거 도대체 또 데려야 되나, 이거? 아, 진짜.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 소리 후. 엄마! 엄마! 응. 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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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왔다니. 얼른 데리고 가라. 어, 참. 아우, 정말 그 되게 눈치 주시네. 현수야, 아침은? 못 먹었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없으니까 아침부터 전쟁이다. 응? 집에 가자. 야, 넌 걱정할 거 없어. 여기 와서 먹어. 가만 있어봐. 엄마 금방 밥 차려올게. 응? 야, 비염. 핸드폰 왜 꺼놨어? 비염? 내가 왜 비염이야? 콧소리 내지 말고 핸드폰 내놔. 왜? 또 뺏으려고? 또 말 안 듣지? 싸대기 사진 네가 보낸 거라고 얘기할까? 그럼 여기 같이 못 있을 텐데. 치사하게 협박하냐? 엄마! 왜 현수야? 갈비탕 주지 말고 엄마가 밥 비벼줘. 그게 더 맛있어. 아이, 알았자. 내가 전화하면 즉각 받아라. 귀찮게 달려오게 하지 말고. 누가 보면 나 때문에 온 줄 알겠네. 너 때문에 온 거야. 뭐? 너 징징대서 사람 짜증나게 잘하잖아. 우리 엄마한테 징징대서 집에 좀 모시고 와. 이게?